바뀌었답니다. 어우, 아니 찐빵에 이렇게 속이 꽉 찼어요? 오. 맛있을까? 아, 찐빵도 너무 맛있다. 이 팥의 맛이 뭘 하나 하셔도 이렇게 허투루 만드시질 않네. 응? 뭐 식당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계기가 아저씨가 공직이 있었거든요. 둘째 딸내미 놓고 그냥 상의도 없이 사표를 내고 온 거예요. 어. 근데 나는 친정이 천다 장사꾼이라서 난 진짜 공무원한테 시집 갈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둘째를 놓고 사표를 내고 왔으니까 서울로 올려와서 그냥 뭐 올려와서 고생은 엄청나게 했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네네. 부부는 서울로 올라와 만두 찐빵을 빚는 기술을 배웠고 타고난 손맛 덕분인지 제법 살림도 늘었습니다. 아저씨가 200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얘들이 2008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첫월급을 타서 아빠한테 양복 제일 좋은 거 한 벌 사주고 일할 때도 좋은 거 신으라고 신발 사주고 근데 그 옷을 정말로 그 뭐야 아낀다고 많이 입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색을 그냥 그대로 내두고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참, 아이고.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전해지네요. 예, 예. 그때는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많이 했지 뭐 아저씨가. 뭐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어머니 고생 안 하시고 아버지만 고생했으면 더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도 더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고맙습니다. 만두와 찐빵을 보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나 한동안 빚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추억은 담고 그리움은 누르면서 다시 빚기 시작한 게 올 겨울이랍니다. 왕만도 이름 본 찐빵 이름 포장해 주세요. 찐빵 가게가 다 없어지고 이 집에 안 했어. 근데 지금 하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와서 사갔지. 오늘 또 오지 월요일 날. 남편과 함께했던 손맛이 그대로인지 옛 단골들도 다시 이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랍다 랍다 랍다